이게 저의 학습지의 전형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학습지를 이렇게 저는 양면으로 줘요. 같은 단어를 그날 배울 16개의 단어를 한 면에다는 요런 걸 타이포셔널이라, 원래는 타이포그래피 딕셔널인데 그걸 줄여서 타이포셔널이라고 했고요. 요거를 앞면은 이렇게 주고 뒷면은 퍼즐을 이렇게 줍니다. 양면으로 쳐요. 그래서 과제를 애들이 수업시간에 영어 교과실에 들어온다, 교실에 수업을 시작하면 매시간 그냥 무조건이야. 늘 수업은 그날 배워야 될 새로운 단어 중에 가장 어려운 거 16개를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여기는 worksheet. 웍싯. 아, 제가 10장밖에 준비를 안 해서. 네, 이거 보시면 돼요. 원고의 맨 안에. 예, 네, 자. 그러면 애들은 하반 같으면, 예, 하반 같으면 아예 안 줘버려요. 하반 같으면 이걸 한 글자도 안 주고 맞추도록 합니다. 인터레스팅 뭘까? 아니면 비하인드 뭘까? 비자가 하인드 뒤에 있죠? 뒤에. or instead 보실까요? 뭐 대신에 답. 꽝 대신에 답. 꽝 대신에 답. 그리고 여기다가 instead 세 번 더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적어도 내 제자들 중에 영어 단어 때문에 포기하는 애는 있어서는 안 돼요.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왜 포기해도 살았고. famous 유명, 그렇죠? difficult.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. 상어가 쫓아 있는 중. follow. 그리고 이제 앞면과 뒷면 뒤 중에 하나만 하면 돼. 아이의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. 논리적인 학습자들, 이런 학생들은 퍼즐. 시각 학습자는 앞에. 그러면 퀴즈를 드릴게요. 맞추시면 내가 또 상품을 해주면요. 아, 어제 등산 보따리를 바꾸느라고 상품을 못 챙겼네. 아, 미니 빗자루를 더 이거 안 가져가셨어. 이거 상품을 가져가세요. 아, 이거 주시네. 아, 저는 어디서 사는지 아니까. 상중하반에서 상반 애들은 이 타이퍼하고 퍼즐 중에 어떤 걸 할까요? 퍼즐. 하반 애들. 요거는요, 어느 미술 선생님이 학급비로 이걸 전원에게 사줘가지고 자기 책상 밑에 자기가 청소하는 끝. 그만 청소가 없어. 그래서 원래 미술 선생님들은 왜 지우개에 이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야, 이거 다이소에 가면 1,000원. 앞으로 이거랑 청소 방법도 없어. 뭐 확실히 테이블만 하시면 아예 지우개 가루가? 그쵸, 원래. 지우개 가루를 하는데 자기 책상 밑에 쓰는 걸로 쓰시더라. 자, 상반 애들은 이거 하고, 하반 애들은 전부 뭐 한다? 학습지, 양면 중에. 하반 애들은 전부 타이퍼십니다. 그 중반 애들은 라니어요. 그렇게 해서, 이 본문의 단어를 몰라서 그날 수업을 포기하는 애들은 적어도 없게 만듭니다. 그렇게 하고, 이게 원고 그 다음입니다. 이게 저 본문 학습지예요. 아까 저 위에 있던 이 타이포들을 본문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정말 영어를 포기하고 엎드려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. 이렇게 보면 Masterpiece is a work of art.